네, 오늘 우리나라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5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당국도 당분간 하루에서 600명에서 700명 정도 수준은 유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안상우 기자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451명으로 확진자 수가 400명대에 머문 건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처음입니다. 확진자 한 명이 추가로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 수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0.88까지 떨어졌습니다.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그런 추세가 계속된다고 하면 일주 후에 한 600명에서 뭐 700명 뭐 이렇게 발생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 요인도 여전합니다. 우선 감염 경로를 모르는 비율이 26.2%일 정도로 숨은 감염원이 지역사회에 퍼져 있습니다.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제해산 조치에도 대면 모임을 강행한 경남 진주의 국제기도원에선 하루 만에 2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8개 시도의 21개 종교시설로 바이러스를 전파한 BTJ 열방센터 관련 방문자 중 70%는 아직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열방센터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등 사유로 검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착신불과 결번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인원도 정부는 진단검사를 회피하는 열방센터 관련 방문자에게 검사 명령을 내리고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